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의 대륜주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륜주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모두를 공분하게 만든 대리기사 보험금 덤터기 사건이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얘기 같은데요. 대리기사 보험금 덤터기 사건이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교통공익 버라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어느 대리기사의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부터 아파트 단지 내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추돌사고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으로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 황당하고도 억울한 대리기사의 사연이 패널들과 안방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대리운전 중 주차된 블박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차에 타고 있던 건장한 남성 4명이 말도 안 되는 욕으로 보험금을 얻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 속의 상황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여지지만 4명의 남성은 일주일가량 병원에 입원해서 800만 원의 병원비가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처리됐고요. 심지어 치료비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까지 요구를 했고 인당 195만 원을 지불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도합 2천만 원가량의 보상을 해준 것인데요. 남성들의 행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대리기사가 그날 밤 4명의 남성의 요구로 노래방까지 태워주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내용이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우주소녀 수비는 보험사기 아닌가요? 라며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제 분통이 터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험사는 병원 진단서가 있으니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했고요. 한문철 변호사는 허위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이 합의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라면서 관할 지역 경찰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진짜. 이런 놈들은 경찰 수사가 돼가지고, 다 콩만 먹어야 됩니다. 네. 예,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바쁘네, 바빠. 배달원 대리기사 절반 이상이 엔잡러. 투잡, 쓰리잡, 포잡. 뭐, 엔잡러라는 내용이죠. 한 가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주평균 10시간에서 32.3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달원과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본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 네. 퀵서비스 종사자도 67% 본업을 따로 갖고 있고 대리운전은 62%가 바이럴 마케팅은 61%가 약 60%는 별도의 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60%. 절반 이상이네요.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퀵서비스. 14,000원, 재능잡은 14,000원, 배달 12,000원, 그다음에 대리운전 12,000원, 택시 11,000원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뉴스인데요. 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소득 순위 과연 어느 분들이 가장 높게 나왔을까요? 퀵서비스 기사가 평균적으로 주당 25.1시간이라고 시간당 14,000원을 벌어서 월 소득이 15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카카오 택시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가 145만 원 다음이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 기사가 142만 원, 그리고 배달이 135만 원. 대리운전 기사가 그래도 꼴찌는 아니네요. 네. 화물 택배, 재능 자문 등으로, 돌봄 가사 도우미 등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슬픈 소식인데요. 대리운전 가장, 40대 가장이 광주에서 만취운전 30대에게 치여서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보행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보행섬에서 보행신호를 대기하던 그런 그 대리운전 기사를 치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30대 남성은 구속됐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들이받아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그 사고로 둔 이분은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 대리운전을 했다는 분이셨고요.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했던 B 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불안정이자 딸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다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고요. 새벽에 또는 밤에 일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은 항상 주의,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이딩도 마찬가지고, 예, 운전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이렇게 대기하거나 걸어 다니는 것도 주의,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은 음주운전 하신 분은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죠. 예, 보험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음주운전을 해서 그것도 하필 대리운전 기사님을. 예. 그래서 이분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험운전치사로 구속됐다고 했으니까 예, 법에 처벌을 받을 겁니다. 자, 오늘의 대리운전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그 대리운전 관련 최신 소식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